이 땅에 50간의 계르장을 지었는데 아이 옆집에서 저 간판을 붙였네. 뭐 식당을 하겠다고 봐달라서 이웃이니까 여기서 40간 헐어서 거다가 지었지. 지었는데 그 고구마밭이었고 그 전에 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샀다고 생각했거든. 그 계장을 지었더니 나는 사람을 시켰으니까 누가 파파라치가 고발을 했대요. 나무 땅이라고. 가보니까 그게 산이라네. 그래서 그걸 뜯고 나무를 심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약속대로 11월 30일까지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월이니까 하려고 가보니까 링을 다 부샤시키 쳤어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개를 갑자기 없을 데가 없어. 그래서 몇 개월 연기 신청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것 좀 우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견사 뒷부분은 철거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마리 정도 기르실 예정입니까? 뭐 거기 한 10마리, 여기 한 10마리, 한 20마리만 기르면 되지. 뭐 지금 50마리 기른 것은 50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 할 때도 많으니까 좀 아마 기증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미리 준 데도 있어요. 청주에 김재달 씨는 줬고 오정균 씨는 대내로 빌려갔고 그래서 종견들을 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름 된 사람들 걔는 앞으로 팔으면 내가 보증해. 좋은 게 갔어. 여기서 일하고 간 사람들 좋은 게 갔어요. 그럼 그거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바꿔주지 않으면 이 SNS 고발을 하니 뭐 밥을 만들겠니 공갈을 치니까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놈도 참 안 됐어. 사람이 참 착한데. 하여튼 저 작품이라 그러지 말고 우사다 그러지 말고 그냥 토종 깨라 그러고 팔아라. 국견의 비용 내기지 말길 바란다. 부탁이다.